로드타임 2단계 럭키 세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판이 고정되어 있는데 원래 판은요 이렇게 아래와 위가 분리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일은 이렇게 흰 색깔과 노란색이 있고요. 색깔별로 1, 2, 3까지의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타일의 개수가 조금 달라요. 3이라는 숫자는 좀 적게 들어있을 것이고, 숫자의 1은 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럭키 세븐 틀에 이 타일들이 들어갈 건데, 2인 게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선 들어가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정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데, 이 옆에 부분을 살짝 밀어주면 얘네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니까 게임 전에 반드시 이 가운데로 맞춰서 놓고 게임을 하셔야 돼요. 이 게임은 사목 게임입니다. 같은 색깔이 4개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만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구멍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게임을 조금 진행을 했어요. 노란색이 5개. 흰색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빨간색이 어떤 자리인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판에 보면 1하고 2라는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힌트가 나왔죠? 이 빨간 구멍에, 빨간색 틀에는 어떤 애가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숫자 3이 들어가야 돼요. 색깔에 관계없이. 자, 노란색인 친구가 진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부분에 빨간색의 3자 숫자가 들어갔고요. 아까 이 게임에 목적은 7을 만드는 거잖아요. 럭키 7.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2 더하기 2 더하기 3. 노란색 친구가 7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기는 게임이겠죠. 자, 흰색 친구도 한번 이겨보게 하고 싶네요. 한번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친구가 이길 수 있도록 흰색도 들어가고 노란색도 들어가서 여기 숫자가 7이 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모양을 만들 건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된다면, 요 흰색 친구 같은 경우도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7을 만들었네요. 가로, 세로, 대각선, 같은 색깔의 숫자 타일이 더해서 7이 됐을 때, 그때 이기는 게임입니다.